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23일 날에 검찰에 출석해서 피고발인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언론에 알리지도 보도도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만큼 김명수에 대해서 이 보호를 해줬다는 건데, 자, 이 지금의 사법부가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과 그리고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출발점이 김명수라는 겁니다. 자, 김명수가 문재인 때 사법부를 고스란히 문재인이 갖다 바쳤다 할 정도로 사법부 안에 있는 이 좌 편향 판사들 중심으로 적폐몰이를 해가지고, 그래서 전직 그 당시만 나도 양승태 대법원장을 구속하게 만들고, 많은 판사들을 검찰에 내줘가지고 그래서 기소하게 만들었다. 그 당사자가 바로 김명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검찰이 김명수를 그야말로 몰래 지금 이 다른 사람들에게 같이 포트라인에 씌우지도 않고 조사를 하고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검찰의 핵심 문제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가장 큰 힘들고 있는 것은 사법부, 그리고 지금 이그 안에 문재인 같은, 자, 이게 김명수나 문재인, 이재명에 대한 이 단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좌파들이 준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법부가 만약에 이 김명수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그래서 이 검찰이 수사를 하고 제대로 심판을 했더라면, 그 이번에도 김명수를 공개 소환해가지고 포토라인에 씌우고, 그리고 김명수 잘못에 대해서 국민들이 전부 다 알고 공유하고 그렇게 했더라면 아마 좀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전 정부의 이 비리 잘못 이거에 대해서는 검찰이 희한하게 봐주고 덮어주고, 자, 이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봐주고 있다는 의혹입니다. 자, 김명수를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면서도 왜이 공개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제3의 장소 불렀다고 해서 이게 출장 뭐 조사다 이렇게 하면서, 뭐 검사들이 김건희 여사의 조사를 하려고 하면서 휴대전화를 놔두었고 휴대전화 압수까지 당하고 조사했다, 이렇게 그 조사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김명수는 그 조사냐? 자,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부인이지만 어떻게 보면 신분적으로는 개인입니다. 사인입니다. 그런데 여기 김명수는 대한민국의 3부 요인 중에 핵심 중에 한 사람인 사법부의 수장이었습니다. 이자가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지금처럼 이렇게 완전히 망가뜨렸는데 1등 공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이런 이념 성향의 이 모임들을 만들고 거기에 초대 회장을 했던 자가 이자고, 재판 지연, 뭐 자기 편에 대해서는 봐주고 상대편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밀어붙이고, 그렇게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우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장을 쑥쑥 발부하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이후에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도 이렇게 우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판을 빨리 하고, 좌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재판 지연하게 만드는 것도 바로 이 김명수 때문이다. 그 그림자가 짙게 배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뒤늦게 수사를 하면서도 몰래 불러서 수사를 했다. 여기에 많은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명수는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로 지난 23일 검찰에 나와서 피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문재인 시절에 법관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서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사건으로 고발된 지 3년 6개월 만입니다. 자, 고발된 지 3년 6개월 동안 뭐하고 있었나? 검찰이 이러니까 검찰이나 검찰이 아니라 눈치 보기고 있다. 그러니까 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금 마지막 나갈 때까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수사심의위원회 붙여가지고 뒤통수를 때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니 지금 검찰도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문재인 쪽의 검찰이었다 하는 이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사법 행정권 남용 사건. 이거야말로 적폐몰이의 대명사였습니다. 적폐몰이 할 때, 그때 조사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서 두 번째인데, 양승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중인 환시리에 모든 사람이 쳐다보는 가운데 소환 조사받고, 나중에 체포돼가지고, 이 영장실질심사까지 받으러 갔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김명수는 몰래 불렀다는 겁니다. 자,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지난 23일 김명수에 대해서 피고발인 신문으로 비공개로 조사했습니다. 자, 김명수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2020년 5월달에 건강이 좋지 않다 이 사표를 냈는데, 그런데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당신에 대해서 탄핵을 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내가 무슨 소리를 듣겠냐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수차례 걸쳐가지고 사표를 받아달라 했는데, 자, 그런데 민주당은
자, 이, 그, 임성근 부장판사를 탄핵을 시킨다니까. 사표를 해버리면 탄핵 못하니까. 탄핵을 시키기 위해서 자기 데리고 있는 부하판사를 말하자면 민주당에 갖다 바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알려지자 이 김명수는 사실과 다르다 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국회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임성근 부장판사가 하도 사표를 안 써주니까 자, 찾아갔을 때 녹음을 했습니다. 그 녹음을 하니까 이런 내용이 쫙 나온 겁니다. 자, 이에 대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김명수가 거짓말을 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회에 보낸 서류도 공문서이기 때문에 그 공문서에 거짓말을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김명수는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퇴하라고 할때 본인은 사퇴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김명수는 2021년 6월 달에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이 됐습니다. 검찰은 그해 김인겸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임성근 부장판사를 서면조사만 하고 수사를 더 진행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에 검찰은 지난해 7월 달에 김 부장판사를 입건하고 피의자로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여기서 김 부장판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김인겸 행정처 차장입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의 부장판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지난해 7월 달이니까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피의자로 불러서 조사가 왔는데 뒤에 소식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김명수 때이 법원에 대한 단죄를 이루어주지 않았다. 김명수 시절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검찰이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심판도 하지 않고, 김명수의 사법부, 문재인 행정부, 거기서 나왔던 온갖 비리 불법 행위에 대해서 단죄를 하지 않으니까, 지금 민주당 사람들이 볼 때, 아, 이거는 말랑말랑하구나. 그렇게 해서 조금만 밀면 넘어가겠다. 그래서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나중에 이 계엄 이야기도 나오고, 온갖 이야기를 다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지금 마구 흔들고, 그리고 부인하고, 그리고 공작을 내세우고, 괴담을 만들어내고 있는. 자, 그러니까 스스로 자초한 거니까. 이런 걸 대응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검찰, 경찰이 강력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윤석열 정부 자체가 검찰 정부라고 하는데, 검찰 독재라고 하는데, 이런데 검찰이 이만큼 물렁물렁하다. 이런 검찰 처음 봤다는 겁니다. 아니, 검찰이 탄핵을 당하기 위해서 지금 청문회 나오라고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내에서도 지금 탄핵하겠다고 청원해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청원 어이그 청원 청문회를 하고 이런데 검찰 독재란 말인가? 그러니까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2년 동안 있으면서 다전 정권에 대한 사건은 다 묻어놓거나 캐비넷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소극적으로 대응해가지고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러니 지금 윤석열 정부가 마구 흔들리고 있는 것은 바로 검찰들이 나서가지고 엄격한 이 검찰권을 확립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저기서 계속 이 검사는 뭐 변을 보고 벽에 발랐다는 둥, 저 검사는 피고인하고 피의자하고 만나서 부적절한 관계를 했다는 둥, 이상한 이야기를 퍼뜨려가지고 검사를 탄핵하겠다. 정말 검찰 역사상에 이렇게 나약하고 이렇게 취약한 검찰이 있었던가? 자,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임성근 부장판사는 문재인 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를 받았습니다. 동료 판사가 맡은 재판에 관여했다 하는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지만 2020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게 다그 당시에 상대방의 밑보였던 판사들, 뭐 성창호 부장판사, 여기 임성근 부장판사 전부 다 밀려가지고 적폐로 몰이했는데 거의 대부분 판사들이 무죄를 다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1년 후에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을 추진해서, 자, 그래서 2021년 2월 4일날 국회에서 탄핵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안이 가결된 겁니다. 자, 임성근 부장판사는 같은 달 28일 임기 만료로 퇴임했습니다. 임기가 만료돼가지고.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이미 퇴직해서 국회 탄핵 소추에 따른 심판에 이익이 없다. 그래서 그해 10월 달에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지금 검찰이 이그 민주당 또 사법부 그리고 문재인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취약한지를 그러니까 엊그제 어제죠. 자, 이게 법원 행정처장, 공수처장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법제처장 다 불려가 가지고 자, 그래서 이 정청래가 그세 사람 나란히 물었습니다. 자, 부인이 300만 원짜리 선물을 받았으면 여보고 잘했어.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 아니 그렇게 받으면 안 돼. 이렇게 할 거예요. 요 똑같은 질문을 자이세 사람의 고위직 최고위직 법원의 수장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전부 다아 그런 게 있었으면 안 됩니다. 적절하지 않은 답변입니다. 이렇게 쩔쩔매는 걸 봤습니다. 아니 법도 공부하지 않고
자, 미문화원의 방화를 불러일으켜 가지고 지금 전과 방화범으로 징역 2년을 삼고 온 전과범 출신인 정청래에게 쩔쩔 매고 있는 게 지금 이 법과 그리고 지금 검찰 출신들의 현 주소다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 뭐라 그럴까요? 자, 이 법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전임 대통령이 구속시켜놓으면 또 정치 부담이 된다. 나중에 나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나중에 이 상태로 물러나게 되면 처벌받는다는 겁니다. 강력하게 나서가지고 처벌도 하고 이렇게 해야만 처벌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니까 야, 김명수도 어이 내가 나갈 테니까 몰래 불러라? 미리 통보했습니다. 검찰에다가 비공개 하려고. 그걸 받아들여고 검찰이 비공개를 불러갖고 조사하고 싹 모셔다 드린.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조사받았다고 하는데 외부에서 받았다고 하니까 이원석이가 그거는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했는데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국민께 사과를 해버리는. 그래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게 완전히 뒤통수를 치는. 거기다가 한발더 나가서 김건희 여사가 혐의가 없다고 했는데 여기 다시 수사심의위원회를 회부했다 하는 것은 수사심의위원회는 한 300여 명 중에 15명을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민간인들이 말하자면 기소 여부에서 권고를 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건은 정치 이슈가 돼가지고 쫙 나눠져 있는데 그게 한 80%가, 7, 80%가 와, 좌편향의 때문에 인식이 돼가지고 김건희 여사는 뭔가 받았다. 그리고 300만 원 받은 말이 되나?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수사심의위원회를 연다는 것 자체부터가 정치 재판을 하라, 여론 재판을 하라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원석, 자, 그리고 김명수, 말할 것도 없이 문재인, 이재명, 조국, 이런 자들에 대한 심판이 없이는 대한민국 법치,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지금 탄탄하게 가기는 너무나 힘들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검찰이 아주 강력하게 대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